자, 여러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그런 용도적 중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되면 각각 특별법인 개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47페이지 상단에 있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이모 지역에 여러분이 농공단지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 받으니까 그 법을 공부해서 설명해 줘야 되냐? 이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자는 법의 이름을 철저하게 머리에 떠넣어야 돼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과 암기하시고, 두 번째, 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보전산지가 있다, 초지가 있다. 그때 초지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 받느냐? 초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갈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너무 쉽죠? 그러나 전제가 무슨 지역이 있어야 된다? 농림지역이 있어야 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땅인데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딱딱 지정되어 있다. 여기가 공원국이다. 그러면 무슨 법? 자연공업법. 암기해야 돼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도법이지. 상수법은 틀립니다. 하수법도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 천연기념물이 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해양보호구 있다면 해양생태계보전을 관리하는 법률, 여기 수산양보호구 있다면 수산업법이 있고 수산양관리법인데 수산업법은 틀리고 수산양관리법 철저하게 좀 머리 떠드세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가로 4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2번 있죠? 3번은 이 용도지역, 용도지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 행위제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은 천안부지역에서 전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막할수 있느냐?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 이 도시군객시설의 경우는 그런 용도지역, 용도지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로 이 도시군객시설은 막 설치가 가능하다. 자, 적용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그건 시험 꼭 나오죠?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도관농지를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안일미해서 미지정지를 한다. 그래,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이 토지에서는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네 가지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지역, 건폐,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장 보전성이 세고 규제가 센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지역, 건폐, 용적률 규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땡.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 80이죠. 이걸 그대로 정해서 건축물 짓으면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이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특이에요. 그런 걸 여기다 짓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역은 여러 가지 세분되죠. 주상공 녹 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죠. 근데 도시역 내 토지 중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나지 않았다. 그런 토지가 있다. 이걸 미세분이라 하죠. 이런 미세분적에서의 건축물 건축장 건폐 용적률 규정을 정하여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도시역에 세분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 가장 규제가 센건 뭐예요? 보전 녹지역이죠. 이 보전 녹지역에 허용된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고, 보전 녹지역의 정도는 건폐 20을 여기다 정의하고, 보전 녹지역의 정도는 용적률 80% 이하를 여기다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관리적.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가로 세분이 되어진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보생계로 용도가 세부로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을 미세분지역. 이런 미세분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느냐? 보전관리적. 그거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미자가 나왔다. 미자가 나오면 이 미자는 미성년자를 미자로 합시다. 미성년자는 어때? 보전해야 되죠. 그래서 미자는 보전해야 되니까
미자 나오면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자연 보존이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미자 있는 애들은 나이가 28 청춘 수적에, 그래서 28 청춘이니까 16세 미자가 되겠죠. 그래서 미자 중에서 건폐율 20% 이하, 용률 80% 이하다 이렇게 머리다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도시역에서의 다른 법률을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요, 도시역에서는요, 비도시역 빼고 도시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도시에서는 적용하고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아셔요? 그래. 그 다음에 농지법 제80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은 도시역 중에서도 녹지역 빼고 나머지 건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역 중 녹지역은 적용된다. 적용 때문에 녹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발급받아야 등기 신청 시 등기를 해준다. 그러나 녹지역이라도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딱 결정고시 해놨다. 그 안에 있는 농지를 그 시설 사업자 필요할 때 취득할 때는 그때는 농지증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 요하지 않는다. 그 밑에 다 써졌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그 국토협상 둘리상 용도적 등이 걸치는 대지 적용기준에서 오른쪽에 로마자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3번, 2번만 봅시다. 자, 이 하나의 건축물이 그거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와 고도주구 안쪽에 걸쳐 있다. 그럴 때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 안팎에 걸쳐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 안팎에 걸쳐 있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대하여 고도주구와는 건축물이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규정받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방하주가 증대했다. 그러면 그 방하주가 증대된 장소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한 지구가 방하주구니까 방하주구 안에서는 건축물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대지인 땅에서는 화재 안 발생하죠.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방하주라면 대지하면 안 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가 안팎에 걸쳤다. 그때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하주간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통째로, 건축물 통째로 내화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방하주가고 방하주가 아닌 그 경계에 방하벽을 설치 경계 구역 해놨다면 그때는 각각 적용하면 되죠. 방하주가 안의 건축물은 방하주가 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내화주로 하면 되고 방하주 밖에 있는 건축 부분은 방하주 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화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것 좀 봐주시고 50페이지 자, 용도 지역별 그 건폐율과 용도 최단도 이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표를 달달달 하시라고 그랬죠. 이미 머리에다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죠. 이 표에 있는 수치를 암기하려면 용도 지역의 내용을 순서대로 여기다 딱 넣어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안 보고도 딱 그리도록. 그래,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적에 대한 그 건폐가 용도 최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적이 뭐냐?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 이걸 구적이라 하자. 그때 주상공록은 건폐율이 7972, 밑에 비도식은 2희, 4희, 계획과정 계사비에서 40, 80 이렇게 죄송 계획과정 계사비에서 40% 이하 100%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비도시는 다 20, 80, 28시간 끝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적률도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비도시는 이미 끝났으니까 땡 그렇죠. 자, 그래서 500, 1500, 400, 100 이렇게 머리다 넣고 그 다음에 주거적은 대통령 시행에서 세부화 넣고 있죠. 상업적 세부화 해놓고 있죠. 세부나 그리고 공업도 세분화, 녹지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런 세분된 지역별 그 건폐가 용도 최단도는 대통령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에서 5, 5, 6, 6, 5, 7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건폐율 중1, 6원에서 9, 8, 8, 7 이렇게 라고 했죠. 전일종, 공업종 7, 7, 7 보생자, 녹지 2, 2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리고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적을 기준해서 일종기가 100% 이하다. 최대한 되면 알면 된다고 했어요. 100% 이하인데 그것다 플러스 50 하면 3종까지 딱 떨어진다. 3종은 그래서 300이다. 그 다음에 준주거적은 바로 5자니까 500. 그 다음에 저 공업적 전일중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은 300인데 그것다 50에서 플러스 하면 350, 400에서 400 끝. 상업적은 중심 상업적은 1500인데 그것다 마이너스해서 중일군에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전 녹적은 80이 하고 생자는 100, 100이다.
그리고 계획관리역의 생산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용도를 풀어줘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크게 지도록 해서 그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고로 그때는 용적률 125%가 완화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가지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만약 자연녹색이 지정되면 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지정되면 건폐를 얼마까지 풀었냐 원래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게 되면 20%가 최대한데 10을 더 올려주죠. 그 다음 박스 안에 수산량 보호구역의 건폐를 넘는 수사팔 수사팔 암계라고 그랬죠. 형사가 수사를 해서 범인을 때려잡으려면 88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100을 하면 못 잡는다 그랬죠. 수사팔 수사팔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역 예우지역 개발 진행주 도시역 예우지역 이 도시역 예우지역이 여기죠. 도시역 예우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도시역 아니고 국토 중에서도 도시역 예우적인 비도시역의 개가 떴다 개 계획관리 어떻게 또 개발 진행주 개가 떴다 이 개나 이 개나 개는 개 아닙니까. 그래서 개가 뜨면 개사백이다. 그래 건폐론 사실 용률 100%야다 개사백 개사백. 그래서 2번 도시역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행주 건폐 40%야 용률 80%야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통과 통과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 건폐율이 뭐냐 용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달달달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건폐율은 건폐율이니까 건대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계산할 때는 100%를 곱해서 산정하면 되고 용적률은 이응이 보니까 어우 연대가 나온다 연대 이 보니까 연대 연세대 그래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 한다 계산할 때는 이게 100을 곱하면 되죠 용적률 자 이때 연면적에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이 네 가지 부분 면적을 제외시킨다. 지하층 면적 무수권 제외, 지상 부송 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외,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원 면적 제외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바닥면적, 지상 바닥면적을 싹 합병하는 것이 바로 연면적이지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주표를 제한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페이지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도 한 문제 나와요. 이제 금방 했던 용도지역에서도 한 문제, 이 건폐가 용도에서 한 문제, 용도지구도 한 문제, 여기는 다 시험 덩어리예요. 그리고 좀만 신경 쓰면 점수 바로 올라갑니다. 자, 이 용도지구가 나왔다. 용도지구에 종류는 이미 다 했죠. 자, 종류는 우리가 했으니까 통과하고 52페이지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지정 목적을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좀 체크하고 갑시다. 거기에서 특히 특화 경관추가 뭐야? 그러면은 특화 경관추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수계가 뭐예요? 물이 흐르는 계곡이죠. 그 주변을 수변이라겠죠. 물이 흐르는 계곡의 주변은 엄청 경관이 화려하죠. 자, 그리고 또 그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있다. 큰 건축물 있다. 그 주변 경관도 나름대로 멋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그때 특별한이 보였다. 특이 보이고 경관이 보이고 지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경관축은 경관축인데 특과 경관축이나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고도지구에서 알아볼 것은 채관도를 규제한다. 채관도지 체제한다 아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방제주가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시가지가 있는데 시가지 방제주가하고 자연 방제주는 어떻게 구분하냐. 오 어느 지역을 보았는데 시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 시가지는 뭐예요? 사람도 많고 건축물도 엄청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건축물 및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하면 시가지다. 그 시가지의 제방, 제방을 두 자로 방제라고 그랬죠. 제방제 필요할 때 것이 바로 시가지 방제지구. 그리고 자연은 개발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자연이겠죠. 그래서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저기 하천변, 그 다음에 해안변, 급경사 주변 지역 이런 데는 개발이 거의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니까 그런데 재방제가 필요할 때 쓴 것이 뭐냐? 자연 방제지구. 자, 오른쪽 보호지구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1번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비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가다 보면 역사 문화 적을 때 역사 문화 했다 네모 치고 밑에 또 바로 환경 써버려요. 그리고 밑에 갔다 보호 동남 치고 지구 동남 쳐요. 그래서 역사 문화 밑에 보호 지구가 보였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나. 중요시선을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중요한 시선물들을 보호하고자 할 때 정하죠. 중요한 시선물 뭐냐?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공용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교정신설이라든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꼭 알아셔야 돼.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다. 취자지, 자연하고 집단인데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느냐? 녹간농자 안에 취락이 말을 불락이라는데 취락을 정비할 때 지정한다. 그리고 계집이 있다. 계집. 개발장구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시 집단이다. 계집, 계집 안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개발증류가 다섯 가지였는데 다섯 가지 중 주거 개발 중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시 개발 지능 중 주거 개발 지능이다. 그 다음에 산업통 개발 지능은 또 그것도 한 번 나왔네요. 공업 기능, 물류통 기능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중요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능은 뭐냐 그러면 산업통 개발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복합은 두 개 이상 기능을 묶어서 개발한다. 특정은 지금까지 했던 주거부터 관광형 기능의 다른 기능 을 특정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봐두시고 8번, 9번 아주 중요해요. 특정 용도 제한 축구는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주거환경 보호, 그 다음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시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유해물질, 청소년 유해물질 시설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시 특정용도 제한축이라는 거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말 그대로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 들은 거 들어와도 돼 라고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그래 이때 완화했다 체크하고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할 때 그걸 좀 비교해서 특정용도 제한축하고 복합용도지구 지정목적을 좀 짝해 두시고 특히 이 복합용도지구는 3년 전에 도입되어서 좀 중요해요. 그때 3번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시도사 대도시장이라는 자가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나갈 때 어디다 지정하냐 1, 2개 일반 주거, 일반 상업, 일반 공업적하고 일반 주거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세 가지 있다면 정하죠. 지정할 때 그 용도지구 땅의 3분의 1까지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아까 했습니다만은 시도사가 대도시장이 자기들 지역 개선에 필요하면 이 용도지구 중 무엇은 시도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조례란 말의 키포인트예요. 조례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냐 경, 중, 특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경관지구, 중요시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특, 특정용도 제한지구 또 특, 특화 경관지구 이런 것들은 조례로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방제지구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꼭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시도사 대도시장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그런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 입은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담 피해가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을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하게 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에 재해를 주는 대책 이걸 재해 저감 대책이라고 하죠. 저감 대책을 꼭 포함해야 된다. 이런 용도지구도 역시 지구마다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가해가지고 행위 제한을 가해서 그 지구의 지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제한을 위반해서 막무가내 하면 잡아가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한다. 봐주시고 이때 오른쪽 넘어오셔서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근거가 무엇이냐 1번부터 그 8번까지가 나오죠. 이 파트를 또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지 안에서 특히 1번 여러분이 경관지구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그래서 경관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자 할 때는 뭘 받느냐? 도시군계획조례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조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 또 그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도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또
무슨 내용으로 규제를 받느냐? 거기 조례로 정한 대로 따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경관축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 용률 높이 등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례로 정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받아 있거든요. 2번 중요하죠. 고도주거에서는 뭘로 높이를 규제하느냐? 도시군가리기지 조례 아니다. 도시군가로 그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미달이 아니라 초과 없다. 있다 아니라 없다.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자, 3번. 여러분이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정한 방제주거에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그 땅이 근데 자연녹지이다. 자연녹지는 4층밖에 못 짓는다. 그때 4층 이하밖에 못 짓으니까 주택을 짓때 1층부터 팍팍 주택을 넣어가지고 4층을 해서 끝낸다. 근데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해서 1층에 방으로 토사가 들어와서 사람을 또 그 사망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제주거에서는 그 용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층수 제한을 받게 될 때는 야 1층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주택 넣지 말고 말이죠. 기둥 박아서 공중통행공간인 그 공간을 써라. 주차장을 써라. 그래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넣었다면 층수 계산할 때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거일 때는 그러냐? 방제주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칠학주거는 좀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연칠학주거에서 건축자는 바로 도시군계획조례하고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령이 없습니다. 이 자연칠학주거는 4층에 밖에 못 지고 아파트 그래서 질 수 없고 정신병원도 주민들하고 바로 분쟁 발생했으니까 안 되고요. 동물 전용 뭐 장례식장 같은 거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칠학주거 안에서는 저 동안 이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장이 가해지는가? 건축자는 게트법령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개발 진흥주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개발을 해도 된가? 바로 그 지역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구단위의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되고 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근데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걸 건축하면 된다는 것. 받으시고 그리고 아예 개발진흥주를 지행해놨건만 지구단위인이 개발기준 이걸 수립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개발진흥주는 그 용도적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8번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8번을 보면 복합용도주구는 바로 세 가지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특정서 입지를 완화해 주는데요.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공업적하고 계획관리지도 정하죠. 이때 일반 주거적에 지정되면 그 지구에서는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것 6개 빼고 다 됩니다. 6개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안마시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설, 동물식물 관련설, 장례시설 이 6가지 안 되고 나머지 다 되고요. 일반 공업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주거 안에서는 준 공업적에 허용되는 것을 건축할 수 있는데 준 공업적에 허용되는 것들에도 네 가지는 안 돼요. 아파트, 단란주는 안마수, 노이자스는 안 되죠. 거기까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용도구역판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